어제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표 작업에 들어왔습니다. 출구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마지막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개표 작업이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오후 8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6시 정도부터입니다. 버지니아와 버몬트 등 미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표가 시작이 돼서요. 현재는 서부를 제외하고 동부와 중부 지방에서 개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CNN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개표 결과를 살펴보면은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인 오전 11시 55분 현재까지는 하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똑같이 98석을 당선을 확정시킨 상태였는데요. 지금 제가 잠깐 CNN 다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현재 하원에서 민주당이 103석, 그다음에 공화당이 99석으로 현재는 민주당이 공화당을 4석 정도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38석, 그다음에 민주당이 44석을 각각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CNN을 비롯한 주요 미국 언론들이 앞다퉈서 출구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근데 좀 참고하실 거는 우리처럼 특정 지역에서 누가 우세하다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각 당의 지지율, 그다음에 특정 어떤 정책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CNN 같은 경우는 응답자의 56%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을 해서 사실상 트럼프의 반대한다는 의사로 나타났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미국이 가고 있다는 응답은 41%, 즉 트럼프 지지는 41%에 그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하원 선거에서 경합 지역 69개를 대상으로 추구조사를 이렇게 촘촘히 봤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56% 응답자가 미국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트럼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전체적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중간선거가 역대급으로 투표율이 높았고요. 또 경합지역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많아서 확실한 수치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쯤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일단 오늘 오후 5시쯤이면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 하원은 전체 의석 435개 가운데 공화당이 240석, 민주당이 195석을 갖고 있고요.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9석으로 상하 양원 모두 현재는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전해드렸습니다.